저번화에서 한밤중 덕임에게 빨래를 시킨 화빈에게 산이는 화가 난 나머지 분노의 고함을 지르게 된다. 이 일로 산이는 어머니인 회빈홍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덕임과 산이는 운명의 다리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명을 무시하셨습니다. 다른 이였다면 결코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빈. 예, 전하. 우전께서 전거해준 사람이네. 함부로 대하지 말게. 성덕임. 그 아이가 궁으로 돌아와 소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성가 덕임이 왜 저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저런 지체 낮은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화빈! 그런 꼴이나 보려고 제 곁에서 떠나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상께서 왜 그 아이에게 화가 나셨는지 아십니까? 잠시 혼자 있겠다. 그 아이가 주상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게지요. 그래서 출궁시켜 눈앞에서 치워버리신 게지요.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이대로 그 아이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는 주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머니. 세상 그 누구도 주상에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라 말하지 않아요. 주상이 임금이기만 하면 모두가 만족할 겁니다. 허나 이 어미만은 말해주고 싶어요. 주상, 부디 행복해지세요. 산아, 행복해지렴. 그래서 소자더러 어찌하라는 겁니까? 그녀가 저를 원하지 않는데. 소인은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전하의 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단 한 번도 그리 되기를 바란 적 없습니다. 평생 무슨 일이든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 어떤 난관이든 헤쳐나갔어. 하지만 너는 너무나 어려워. 국정의 일보다 덕임의 마음을 얻는 일이 더 어려웠던 산이. 한편 덕임은 운명의 다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 왜 울고 있느냐? 왜 이런 곳에서 달래주는 이 하나 없이? 어찌하여 홀로 이런 곳에? 손은 괜찮으냐? 화빈이 또 널 괴롭혔느냐? 그래서 온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홀로 울지 마라. 차라리 나 때문에 울어라. 내가 보는 앞에서만 울어. 이것은 명이다.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변해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지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냐?
예? 내 눈앞에 사람만 있다면 다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하문하시옵소서. 어릴 적 선원께서 금하신 금서를 몰래 읽은 적이 있어. 누군가 그 금서의 책장을 찢어 내 목숨을 구했지. 이게 왜 여기에? 그 생각씨가 너였느냐? 세월이 흘렀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덕임아. 소인이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와 옛일을 끄집어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역시 너였구나. 언제나 너였어. 덕임아. 네가 울면 내 가슴이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고맙다. 몇 번이고 날 구해주어서, 날 지켜주어서 고맙다. 덕임아.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함께했던 산더기들. 하지만 덕임이 말대로 한번 변해버린 것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 역시 너무 늦은 것이냐. 한번 변해버린 것들은 정녕 돌이킬 수 없는 것이냐.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넌 가지 말라 하면 간다 하고 가라고 하면 가지 않는구나. 전생에 청개구리였나 봅니다. 딱 어울려. 널 그리워했다. 덕임아. 조금만 더 곁에 있어다오. 덕임의 마음을 얻고자 누구보다 절실했던 산이. 과연 운명의 다리에서 덕임의 마음을 얻은 것일까? 아니면 덕임은 여전히 그랬듯 산이에 대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시 뒷걸음치게 되는 것일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